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김영목 총영사는 플러싱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뉴욕 밀월 선교단 장애우들과 함께 중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밀월 선교단 장애우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평소 혼자서는 외출을 하기 어렵고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외식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 밀월 선교단은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장애우들이 직접 음식도 주문해보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받아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 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안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지만 이렇게 레스토랑에 와서 이렇게 음식도 자기가 직접 오더하고 또 이렇게 서빙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짜장면 대회 행사는 뉴욕주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이뤄졌습니다. 평소 뉴욕 밀월 선교단을 즐겨 찾는 뉴욕주 총영사관의 김영봉 총영사는 장애우들이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 있으면 내가 한 가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잘 먹는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회식할게요. 이렇게 돼서 온 거고. 좀처럼 외출과 외식을 하기 힘든 장애우들에게 어제 하루만큼은 뜻깊고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